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개인, 취미를 위한 3D 프린터 사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3D 모델링을 하고 이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세 번째로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슬라이싱 된 파일을 3D 프린터에 가져가서 출력하면 됩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은쌤은 그 중에 무료인 틴커캐드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퓨전 360 기초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은쌤과 함께 모델링을 배워보고 자신이 원하는 형상을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모델링을 직접 해서 3D 모델링 파일을 얻을 수도 있지만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파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띵기버스, 폼랩이 운영하는 핀쉐이프, 프랑스의 컬트, 영국의 마이미니 팩토리가 있습니다. 띵기버스에서 영어로 원하는 모양을 검색하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원작자가 만들어 놓은 라이센스 조건을 확인하세요. 메이커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매너입니다. 모델링을 직접 하던 공유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이 생기면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3D 프린터에 맞게 슬라이싱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료 오픈 슬라이서로 큐라가 있는데요. 다은쌤의 큐라에 관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싱 된 파일을 SD카드 또는 USB에 저장해서 3D 프린터로 가지고 갑니다. 슬라이싱 된 파일을 3D 프린터에서 선택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복잡한 듯 쉬운 듯 복잡한 모든 과정이 사실 다은쌤의 유튜브에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모델링이나 프린팅 교육을 고민한다면 제발 똑같이 만드는 교육 말고 교육 방법을 많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또는 취미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싶나요? 메이커 다은쌤의 구석구석 영상들을 만나러 가봅시다. 궁금한 주제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다양한 영상을 재생 목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